경상북도와 구미시 국가정보원이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 개발 방위산업 기술 유출과 핵심 기술 보유 업체에 대한 해킹 공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새 기관은 산학 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수 기술 보유 업체 발굴과 기술 보호 컨설팅도 추진합니다. 협약식에는. 구미 국방 벤처 센터를 비롯한 방산 관련 기관과 LIG 넥스원, 한화 시스템, 세형 정보통신 등 지역 방산 기업도 참여했습니다.